네, 잔명아 씨 오늘 처음으로 문을 열 코너는요, 취업 지원부터 또 매력 넘친 학과 소개까지 해드리는 네. 캠퍼스 탐방기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대학의 매력에 푹 빠져볼지 궁금해지는데요. 그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는 분 소개해 주시죠. 좋습니다. 채널진의 문병수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좀 기대가 큽니다. 오늘은 또 어떤 대학으로 저희를 네. 안내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서울에 이제 본교가 있고요. 예. 충주에도 캠퍼스가 있는 건국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건국대학교, 예. 건국대학교 하면 네. 자연스럽게 그 건국 우유 생각이 나곤 그쵸? 하는데 다 알죠? 그래요. 네. 일단 뭐 모르시는 분은 없겠지만 학교 소개를 먼저 좀 해주실까요? 네, 건국대학교는 원래는 그 1946년에 독립운동가인 유석창 선생께서 종로구에 설립한 조선 정치학관이 그 모태입니다. 네. 그래서 1948년에는 조선 정치대학관으로 좀 인가를 받았고요. 1949년에는 정치대학원이랑 정치대학으로 개편이 됐습니다. 네. 사실 건국대학교는 이처럼 정치 분야를 처음에 시작으로 한 모태로 한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뭐 수많은 정치인, 행정인을 배출한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건국대학교의 이제 전신이 조선정치학원이었다는 건데요. 네. 이렇게 건국대학교라는 타이틀을 갖기까지 그동안 참 많은 성장 과정들이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1959년에 종합대학으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명을 이제 건국대학교로 바꿨습니다. 네. 1980년에는 지금은 글로컬 캠퍼스라고 이름을 바꿨는데요. 글로벌이랑 로컬이랑 합해진 타이틀이죠. 글로컬 캠퍼스. 지역에서 세계로 나아가겠다 이런 의지를 담은 글로컬 캠퍼스라고 이름을 바꾼 충주 분교를 개교를 했고요. 1990년도에는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개원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건국우유 얘기 자꾸 질문 드려서 좀, 네. 좀 생뚱맞긴 한데 그런 좀 전통 있는 학교에서 건국 네. 우유가 또 유명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 개교 네. 초기에는 정치 쪽을 이제 특화를 시키면서 네, 네. 그 당시에는 또 우리나라 산업이 농축산업이 핵심이어가지고 이 분야를 이제 그때는 거의 농업, 축산업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래서 그것들을 아주 과학적으로 일신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설립자의 의지가 있었대요. 네. 그래서 그 초기에는 그래서 그 농축산 쪽을 굉장히 높여보려고 정책적으로 많이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말씀대로 이제 건국 우유나 건국 햄 뭐 이런 것들이 유명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또 이제 60~70년대 들어들면서 공업화랑 산업화가 우리나라가 막 진행이 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건국대학교는 그 당시에는 조금 그 나라의 정책과는 조금 차별된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때는 뭐 기계공업, 섬유공업 이쪽이 또 막 발달시키고 있었는데 네. 건국대학교는 농축산을 좀 이제 가다 보니까 조금 어긋난 면도 사실 있었습니다만은 네. 근데 지금에 와서는 다시 또 이제 제자리를 찾은 게 과학기술이 더 발달되면서 지금은 바이오랑 생명과학 이쪽이 이제 또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게 됐죠. 근데 농축산 쪽이 또 바이오 쪽이랑 밀접한 관계를 맺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이제 미래 기술을 선도하는 그 기술 중심 대학으로 또 다시 돌아오게 됐죠. 그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이제 강조를 하면서 이 외에도 뭐 건국대학교면 수의학이나 부동산학, 무역 통상학 등 뭐 다른 학교들이 많이 다루지 않는 부분들을 좀 특화시킨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건국대학교 하면 이제 태진 씨처럼 건국 우유가 제일 먼저 네. 떠오르기도 하고 네. 그 건국대학교 안에 있는 커다란 호수 이야기도 그렇죠. 좀 많이 들었거든요. 서울 캠퍼스에 이게 굉장히 명물 아닌가요? 대단히 크죠. 그러니까 예. 일가모라고 하는 호수인데요. 네. 한 그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 지난달부터 전부 고창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이제 시작이 돼서 좀 예. 정적 위협을 좀 주고 있는데 걱정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건국대학교에서는 그 요주해야 될 그런 일가모 지금 말씀 주신 그런 호수가 좀 요주의 호수인데요. 서울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워낙 규모가 커서 한 2만여 평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뭐 규모가 작은 대학은 이 호수에 빠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네. 정도로 예, 네. 규모가 큰데요. 도심에서는 보기 드문 자연 생태 환경을 또 갖고 있습니다. 네. 야생 오리나 뭐 외가리, 가마우지 같이 철새랑 야생 조류들이 여기에 막 서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가 여기서부터 또 서울에서 퍼질 수가 있다 이런 걱정을 줄 정도로 전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그런 이제 생태와 중심의 그런 자연 환경도 갖고 있죠. 네. 그러니까요. 아니 건국대학교 몇 번 이제 뭐 행사차 들려봤는데 네. 정말로 캠퍼스의 낭만을 느낄 수 있는 몇 안 되는 학교라는 생각도 들었고 맞아요. 학교가 또 평지여가지고 맞아요. 좋더라고요. 학생들이 참 좋아하는 것 같았는데 네. 또 건국대하면 어떤 것들을 또 매력 특징으로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자랑스러워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네. 노벨상 수상자를 석학 교수로 모시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분을 이제 모시고 있는데. 로저 콤버
라고 해서 스탠퍼드대 교수입니다. 네. 2006년에 노벨 화학상 수상하신 분이고 루이스 이그나로라고 해서 UCLA 교수입니다. 1998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으신 분인데 이 두 분을 1년에 3차례 정도씩 한국에 모십니다. 학교에 모셔서 공동 연구를 하고 학생들도 지도하는 석좌 교수 자리를 줬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 이제 노벨상 수상자가 사실 아무도 안 계신데 학생들이 노벨상 수상자들랑 직접 뭐 대화를 나누고 지도를 받으면서 학업을 할 수 있다는 게 뭐 측정할 수 없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되죠. 그래서 이분들의 학생 평가를 들어보면은 저도 한번 미팅을 했던 적이 있는데 건국대학생들, 한국 학생들이 액티브하다고 해요. 미국 학생들은 나이브라고 표현하시던데 조금 순진하고 이렇게 정적이고 이런 친구들이라면 한국 학생들, 특히 건국대학생들은 굉장히 활동적이라고 합니다. 학업에 대한 충실도도 뛰어나고 열정적이고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가르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석학 교수 두 분은 건국대가 개최하는 뭐 창업 경진대회 심사도 보시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런저런 것들에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네. 우리 학생들에게 아주 멋진 롤 모델이 또 될 만한 그런 분들도 석학 교수로 모시고 있다는 이야기 들었고요. 이런 노벨상 교수들과 또 함께 뭐 연구도 진행하고 그렇게 된다면 건국대학교 학생들의 실력도 사실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연구 성과를 다 모아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예. 기술지주회사라는 것은 대학이 이제 보유한 기술을 바탕으로 회사를 설립한 거죠. 그리고 수익을 내겠자 하는 그런 의도인데요. 네. 가장 규모가 큰 기술지주 회사가 있고 그 아래 이제 여러 자회사가 운영이 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회사는 자회사는 두 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술도 분야가 굉장히 다양한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가 먼저 강점할 수 있는 부분 두 가지인데요. 네, 네. 먼저 수의과 대학입니다. 송창성 교수가 운영하는 차세대 동물용 백신 개발 기술 회사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하나는 공과대학 박창구 교수가 운영을 하는 아이패션 기술을 보유한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두 개로 시작을 했지만 그 건국대 산학협력단은 이제 주체가 돼서 매년 공모전을 개최해서 교내 유망 기술을 가진 그 교수와 연구진을 계속 자회사로 편입시킬 계획이라고 하니까 교내 뭐 교수뿐만 아니라 소속 학생들까지도 귀가 솔깃해지는 그런 소식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학교가 굉장히 좀 진취적이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 같은데요. 네. 창업 분야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네. 창업 분야에서도 최근에 성과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2014 창업선도대학의 학교로 주관기관으로 선정이 됐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건국대학교를 2017년까지 창업동아리 20개를 활성화해서 예비 창업자를 한 1,000명 정도를 국가지원을 받으면서 발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추려진 한 10개 기업을 창업 스타 기업이라고 명명을 해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큰 사업이네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 사업이 건국대학교만 해당되는 사업은 사실 아니에요. 네. 커다란 그 창업 클러스터 중심의 건국대학교를 놓겠다는 얘기인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서울 광진구의 서울 캠퍼스를 중심으로 동부 권역의 5개 구입니다. 중랑구, 뭐 동대문구, 강동, 송파, 성동구를 다 모으고 경기 지역의 5개 시, 남양주, 구리, 하남, 광주, 성남시의 전체적인 그 산학협력 클러스터를 만드는데 창업 클러스터를 만드는 중에 그 중심에 건국대학교를 놓겠다는 얘기여서 대단히 큰 규모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규모의 산업을 좀 이어받기 위해서 건국대학교는 대학원에 창업 융합 전공을 개설을 했고요. 네. 그리고 미국 실리콘밸리 내에 KU 미래 창조 센터를 개설을 해서 해외 창업을 원하는 학생들을 미국에 직접 가서 지원을 해줄 생각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전반적인 이제 대학 소개를 해주셨고 또 남다른 특징들을 설명해 주셔서 잘 들어봤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우리 구직자분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취업 지원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학교에서는 좀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나요? 네. 건국대는 70%의 취업률을 보였는데요. 네. 실질적인 취업률입니다. 그래서 졸업생 3,000명 이상에서 서울 지역 4년제 대학 가운데서 5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높은 취업률은 건국 엘리트 프로그램 같은 뭐 학년별, 전공별 지원 프로그램도 있고 체계적인 맞춤 지원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뭐 학생 경력 개발 시스템 같이 시스템적으로 잘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간에서도 교류가 굉장히 큰데요. 네. 선후배 간의 뭐 멘토링 그리고 교수들의
청년들의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취업 지도 등 그런 것들이 다 모아진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상당히 다양한 걸로 지금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네. 그중에서도 엘리트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하네요. 네, 건국 엘리트 프로그램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건국대학교의 그 핵심적인 프로그램이기도 하면서 정부로부터 취업 우수 교육 프로그램으로 선정을 받아서 지원을 받기도 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그 프로그램에 속하게 되려면은 일단 좀 성적이 일정 수준으로 높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은 이제 한번 그 선별한 그런 학생들이 여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네. 여름 겨울 방학으로 나누어서 1년에 두 차례씩 각각 200여 명씩 이제 이 프로그램에 도움을 받게 됩니다. 네. 근데 취업 프로그램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9주 정도 됩니다. 9주 정도 이제 방학을 반납을 해야 되겠죠. 집중적인 취업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또 좋아서 이 프로그램을 수료한 학생 80% 정도가 대기업에 취업하는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80%면 굉장히 높네요. 그러니까요. 네. 경쟁률도 아주 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제 엘리트 프로그램 대상자분들은 좀 이런 어떠한 행운이나 뭐 혜택을 누리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에게는 또 어떤 지원들이 있을까요? 네, 잘 보셨습니다. 그런 네. 디테일한 지원들이 좀 필요할 텐데요. 네. 엘리트만 이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이제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건국대학교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 중 또 하나는 단과대학 차원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게 하는 것들을 적극 장려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취업 지원 팀에서도 취업 전문 상담을 계속 합니다. 근데 하지만 아무래도 그 전문적인 상담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단과대학이나 학과에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마련을 하면 학교가 적극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형식을 갖고 있는 건데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중어중문학과가 우리는 중국 기업이랑 교류 프로그램 이런 중국 기업과 교류 프로그램을 지금 좀 운영하고 싶다 하면은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뭐 무역학과에서 관련 자격증만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겠다 하면 또 역시 관련 예산을 배정해서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으로 뭐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큰 그림도 엘리트를 키우는 큰 그림도 지원을 하고 네. 작은 그림들도 지원을 하는 예,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아주 취업적으로는 회사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학과 간의 학교 자체에서도 학생들을 위한 어떤 특별한 전략도 좀 갖고 있지 않나요? 네. 저 기업적인 이제 프로그램을 갖고 왔는데 네. 취업률 목표 관리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취업률 목표 관리제. 예, 각 학과에서 이제 그 학과별로 책임 관리하겠다는 건데 올해 취업률을 목표를 정해요. 작년에 대비해서. 그리고 이제 학과 교수들한테 이것들 이룬 분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골자입니다. 네. 평가와 보상이라는 카드를 꺼낸 건데요. 학과 차원에서는 뭐 학생 상담이랑 진로 지도 그리고 기업 추천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사실 학생보다는 교수들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위해서 총장님이 직접 나서서 학과 교수들을 다 만나면서 이런저런 설득을 하고 이 프로그램의 당위성을 잘 이해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교수님들도 함께 이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계시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건국대만의 특별한 프로그램 방법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람에 관한 것들이 아무래도 좀 중요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네. 단과대별로 이제 다양한 이제 교수와 제자 간의 취업 보조 그런 것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수의과 대학을 보면은 사제 동행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평생을 같이 가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고 정치외교학교의 경우에는 런치 미팅이라고 해서 교수님들이랑 학생들이 밥을 같이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취업에 관한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은 인생에 관한 뭐 이제 미래에 관한 그런 다양한 얘기들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잘 만들어놨습니다. 사실 보통 연구력이 인정된 높은 수준의 대학은 취업이나 이런 인성적인 부분들을 좀 소홀히 하기 마련인데 건국대학교는 좀 남다른 프로그램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지원 제도들을 들어봤는데 네. 혹시 뭐 빼놓고 얘기하지 못하신 게 더 있나요? 네. 네. 하나가 있는데 네. 찾아가는 진로 및 취업 상담 프로그램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이건 뭐냐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취업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학생들이 누리지 않는다면 뭐 전혀 쓸모가 없게 되니까 그렇죠. 학교에서는 교직원들이 나서서 이것들을 홍보하는 것들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국대학교 보면은 단과대학의 로비들이 있는데 로비들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모습이 뭐 프로그램 취업 프로그램 설명이 담긴 파일들을 교직원분들이 학생들한테 막 나눠주고 있어요. 그리고 교수님들이랑 한 팀이 돼서 교수님들은 바로 옆에서 또 간담회를 열어서 학생들한테 취업에 관한 이런저런 어필들을 해주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교직원이나 뭐 교수나 함께 나서서 학생들을 케어해주고
취업이 되고 해야 뭐 우리나라에 이제 동량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많이 인지를 시켜주고 취업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저희가 늘 빼놓지 않고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 산학협력인 것 네. 같은데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산학협력의 어떠한 뭐 성과라고 할까요? 네. 어떤 부분들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 연구소, 공공기관과의 산학협력이 참 잘 돼 있는 학교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건국대학교는 지금 연구중심 대학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결과를 보면 2012년에 건국대 연구비, 외부 연구비 수주 규모가 1,000억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0억 원어치 그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기관들에서 연구 수주를 주는 거죠. 예. 이런 연구중심대학으로 자리를 잡았고 2011년에는 기술이 대학이 가진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는 수입이 전국대학 중에서 9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대단히 높은 기술력을 자랑하는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기술력을 자랑할 수 있는 특허 출원 부분도 2009년에서 12년까지 총 1,106건이나 해당이 돼서 대단히 많은 특허 출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 다양한 부분 중에서 건국대학은 바이오 분야 산학협력이 뛰어난데요. 네. 최근에도 그 건국테크인 바이오라는 큰 행사를 작년에 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유수 제약회사, 바이오테크 기업들을 건국대학교가 나서서 연결을 시켜주고 건국대학교의 기술력을 보여주고 하는 그런 큰 행사를 열었고요. 네. 이것뿐만 아니라 뭐 산학 기술이전 장터 같이 작은 프로그램들을 여러 개 운영하면서 계속 그 기업들과 교류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취업 지원에서부터 산학협력까지 네. 뭐 하나 빠지지 않고 밀리지 않는 학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좋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좀 많이 수용하려면 기숙사 이런 것도 좀 잘 돼 있어야 될 텐데 어떤가요? 맞습니다. 그 건국대학교 기숙사는 또 전국적으로 유명한데 예. 우리나라에서 이제 2006년에 최초로 민자 기숙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자본을 들어온 건데 근데 이것들이 장단점이 물론 있습니다. 장점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그 고급 시설을 자랑하죠. 좋겠죠. 예. 외부에서 이제 그 들어와서 학교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시설을 자랑하는데 반대로 또 비용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건국대학교는 그 기숙사 장학기금을 따로 운영을 하는데요. 한 4억 원 정도를 운영을 하면서 네. 한 470여 명 정도가 전액이나 반액 정도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근데 예. 기숙사 수용 규모가 한 3,070명 정도가 돼요. 근데 신입생이 건국대학교가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모두 이제 지방에서 올라온 건 아니니까 예. 사실 신입생들 원하는 학생들은 거의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뭐 학생들 입장에서 정말 환영할 만한 이야기네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취업률 상위 학과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만나볼 학과는 어떤 학과일까요? 네, 오늘은 서울 캠퍼스 중심으로 좀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인터넷 전공입니다. 90.3%의 취업률을 보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혁명이라고 불릴 정도로 인터넷은 우리 삶을 변화를 시켰는데요. 인터넷 미디어 공학분에 인터넷 전공이 있습니다. 이런 혁명의 핵심에 인터넷 기술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각종 인터넷 운영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제 배우게 되는데 네.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뭐 전 세계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외국어 관리만 좀 잘한다면 해외 진출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전공입니다. 네, 취업률 상위 학과 첫 번째로 인터넷 전공을 알아봤고요. 이제 네. 두 번째로 취업률이 높은 학과는 또 어딘가요? 네, 경제학부 내에 있는 국제무역학 전공입니다. 네. 85%의 취업률을 보였습니다. 역시 높네요. 네, 그 국제무역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경제학, 뭐 경영학, 전산학, 통계학 등 전공에 관한 기초학문을 우선 배우고요. 그 다음에 국제통상 분야나 무역실무, 국제상거래, 뭐 다국적 기업에서 국제마케팅 같은 디테일한 부분들을 선택을 해서 집중적인 교육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튼튼한 기초를 바탕으로 응용학문까지 배우고 있어서 특화된 인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또 세 번째로 알아볼 취업률 상위학과 또 어디입니까? 네, 커뮤니케이션 네. 학과입니다. 커뮤니케이션 학과 83.3%의 취업률을 보였습니다. 현대는 흔히 정보화 시대라고 불려지고 있는데요. 다양한 정보가 있는 만큼 뭐 다양한 소통 방법이 필요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소통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어 커뮤니케이션, 뭐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네. 문화 커뮤니케이션, 영상 커뮤니케이션 등등 다양한 그 툴을 활용해서 교육해서
다방면에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키우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취업률이 높은 학과가 다른 학교와는 조금 더 좀 차이가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항상 네. 세 가지만 들으면 좀 아쉽더라고요. 네. 하나 더 소개해 주실까요? 하나 더 예. 특화된 과입니다. 부동산학과입니다. 부동산학과요? 예, 81.3%의 취업률을 보였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스타시티라는 그 건국대학교 앞에 대단히 이제 그 주상복합 단지가 있는데 이것도 그죠. 예, 예. 그 학교의 그 어떤 강점들을 활용한 부동산 개발 분야였습니다. 부동산학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건국대학교 우리나라에 정착시킨 유일한 학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전통이 깊은 분야입니다.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서 뭐 부동산의 활용도 같은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데 네. 이 부분들을 대학이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인재로 성장하는데 예, 이견이 없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캠퍼스 탐방기에서는요. 건국대학교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건국대학교에 관심 있어야 하는 많은 또 구직자분들 그리고 또 많은 예비 대학생분들에게 네네.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한 가지 더 짚어드리고 이제 마지막 네네. 말씀드릴게요. 올해 신입생부터 충주에 위치한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에서는 그 학부 성적에 따라서 서울 캠퍼스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제도를 통해서 다양한 더 기회를 주고 있으니까는 참조하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짚어드리면 네. 건국대학교는 탄탄한 재정을 바탕으로 명문의 반열에 오른 대학입니다. 학교 법인의 결산 규모가 1조 4,500억 여원에 가깝고 네. 전체 자산 규모가 2조 4,300억 원 정도로 국내 사립대학 중에 2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익사업을 펼쳐서 계속 학교와 병원에 재투자를 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국내 톱5 아시아 30대 세계 100대 대학이라는 기치를 걸고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건국대학교에서는 이제 국내뿐 아니라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캠퍼스 탐방기에서는요. 건국대학교의 매력을 낱낱이 좀 파헤쳐봤습니다. 문병수 공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